안녕하세요. 허브 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원천 관련된 종목이죠. G2 파워라는 종목을 좀볼 건데요. 뭐, 차트는 뭐, 크게 무너지거나 그런 거는 없죠. 최근에 시장이 조금 흔들렸고, 금요일이었죠. 지난주. 저점 라인을, 지수가 저점 라인을 이탈한 음봉이 크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잘 버티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G2 파워 61선 라인 구간, 그 다음에 여기서 형성됐던 요 라인 구간이겠죠. 예, 여기와 그 다음에 위로는 만원 라인 구간에서 이런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올라가려고 할때이 만원 구간에서 저항을 지금 한 4번 정도를 받아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밀린다라고 했을 때이 밑에서 지지를 한 3번 정도 받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의 한두달 동안에 형성되었는 이 박스권 내에서 움직임은 그렇게 큰 의미를 두기보다는, 아, 얘가 여기를 지켜줬다, 여기를 저항받았다, 그 정도까지만 의미를 좀 부여하고 지켜보면 됩니다. 결국은 여기 라인을 돌파하는 양봉이든 지지 라인을 이탈하는 음봉이든 이런 액션들이 나와야지 우리가 다시 한번 조금 더 해석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게 우리가 해석을 하기에는 너무 단봉들의 모습이 연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느 날은, 이날은 뭐 마이너스 2%, 이날은 1%, 이날은 뭐 올라갔다 떨어졌으니까 0.4%네요. 그리고 이날은 3%. 막 이런 액션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뭐 큼지막하게 막 10%, 20% 아니면 상한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잖아요. 상한가도 자주 나오는 G2 파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거래량을 동반한 저항을 돌파, 지지를 돌파, 이런 것들이 나와주는지 그거 확인을 하면서 우리가 대응을 할 필요가 있고요. 원전은요, 이번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잡고 있는 정책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원전 이슈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뭐 올해 원전 전력 거래량 비중이 30%로 껑충 뛰었다, 뭐 7년 만에 최고를 찍었다, 이런 것들도 원전에 대한 이슈인데, 우리가 원하는 원전에 대한 이슈는 이딴 게 아니죠. 예, 결국은 뭡니까? 수주. 얼마만큼 수주를 챙겼느냐, 얼마만큼 돈을 벌었느냐, 그게 중요한다라는 겁니다. 일단 11조 루마니아 원전 재팟을 노린다. 그 다음에 뭐 얼마 전에 뭐 40조 정도의 터키 원전이 있었다. 그 다음에 뭐 십몇 조였는데 뭐 실질적으로 한 2조인가 3조 정도의 이집트, 이런 부분도 있고, 체코도 있고, 뭐 영국도 있고, 굉장히 다방면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좀 연출이 된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수주 물량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계약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주면은 또 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 눌림을 한 번에 돌파하는 모습이 연출될 겁니다. 그한 번이라는 것은 어디 라인이에요? 만원 라인은, 1,400원 라인은 한 번에 돌파하는 양봉을 형성한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너무 긴거 아니야? 너무 큰거 아니야, 양봉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1,400원까지 20%입니다. 그동안에 얘네들이 올라가는 거, 상한가 너무나도 자주 보여줬던 종목이고, 한 번에 올라가지 못하더라도 뭐 여기서 추세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면은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12,000원 정도 언저리까지는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뉴스를 좀 체크해 보시면서 과연 뭐 루마니아가 됐던, 폴란드가 됐던, 핀란드가 됐던, 뭐 이집트가 됐던, 네옴시티, 그 사우디가 됐던 간에 뭐 영국, 네덜란드, 체코,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랑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들 중에서 한 곳에서만이라도 한번더 이슈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독일, 그 다음에 일본도 탈원전을 좀 바꾸는 정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원전을 다시 뭐 설립을 한다, 뭐 이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2파워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원전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G2파워는 태양열 정도로 연관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들이 만들어지면은 이 만든 에너지를 바로바로 소비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중간에 소비가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부족하는 거는 상관이 없죠. 바로바로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근데 넘쳐나면은 그 에너지를 중단하기 위해서 풍력을 멈추는 경우도 있고, 태양을, 이 파넬을 덮어버리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조금 저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ESS, 에너지 저장 장치죠. 이거를 지투파가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태양과 뭐 에너지 저장 장치, 그 다음에 뭐 원전이라든지 이런 쪽 다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의 가치는 높아질 거고요. 원전 이슈는 뭐 우리나라 정부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매번 긍정적인 이슈가 나와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흐름에 맞춰서 돌파, 그 다음에 뉴스가 또 잠잠해지면 조정, 그러다가 다시 돌파, 이런 모습들이 4년 내내 나올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허브경제TV 홈페이지 놀러 오시면은요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렵지 않죠? 그림을 보시더라도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돋보기 모양, 그러니까 검색 아이콘을 클릭을 하고요 허브경제TV를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채널에 저희가 확인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 플러스 모양 있죠? 이거 클릭하면 끝납니다. 너무 간단하죠?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오늘의 주도주, 뉴스, 그 다음에 뭐 주도 섹터 이런 것들 매일 아침 8시 30분에 보내드릴 거예요. 채널을 통해서. 그래서 채널 추가가 필요한 거겠죠. 아침에 내가 이런 것들을 좀 받아가지고 정보를 알고 준비하시는 분들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장중에 올라가는 거 부랴부랴 분석해서 따라 들어가시는 분들 차이가 많이 나겠죠. 내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의 차이, 내가 매수해서 수익을 창출해 냈을 때 그 결과의 차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나는 이런 차이점을 받아들이기 힘들다 하시면 뭐 어쩔 수 없죠. 채널 추가하셔갖고 같은 정보 받고 같은 동일선상에서 출발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이 많이 어렵다 보니까 주식으로는 돈을 못 벌어, 주식 안 할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럴 바에는 저희 허브경제TV를 한번 찾아보세요. 일주일 동안 같이 매매하면은 이런 수익률은 보너스로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어려운 시장에서도 아 돈을 벌 수 있구나, 주식으로도 나도 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 자신감 저희가 꽉꽉 채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매매해 보시면은 분명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제든지 괜찮습니다. 요청해 놓으시면은 저희가 준비가 되는 대로 바로 같이 매매를 좀 시작할 겁니다. 지금 2022년이 3영업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오늘은 뭐 다 지나갔으니까 화요일, 수요일날, 목요일날 남았는데 오늘도 고생하셨고 남은 3일 동안 조금만 더 고생을 하시고요. 뭐 주식을 같이 하면 더 재미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